안녕하세요, 토선생입니다. 오늘은 부산 꽃시장 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큰 건물이 있어요. 엄금꽃 화훼 공판장이라고 적혀 있죠. 안내를 보시면은 뭐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우리는 보통 1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입구도 크고요. 주차장도 엄청 넓어서 주차 엄청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딱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은 분화, 왼쪽은 절화를 판매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분화 판매하는 데부터 가볼게요. 뭐 쉽게 화분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서 있는 거 보이시죠? 꽃도 너무 예뻐요. 종류도 다양하고, 꽃뿐만 아니라 풀 같은 것도 되게 많은 걸 보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분화 꽃 판매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꽃들도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더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가게가 여러 개한 건물에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국, 스파티 필름, 선인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투키도 있네요. 안쓰리움도 있고요. 포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서 선물하시면 됩니다. 서양란류도 되게 형형색색 예쁘게 놓여져 있고요. 안쓰리움도 있고, 몬스테라도 있고요. 이렇게 식물을 구경하다 보면은 안쪽에 화분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샵도 있어요. 크기별로, 색깔별로, 재질별로 여러 개 모여 있으니 내가 원하는 식물을 사서 원하는 화분에다가 식재할 수가 있겠죠. 유리 거리도 있고요. 씨앗도 판매하네요. 화분 받침대도 판매를 하고요. 식물과 화분이 있으면은 흙도 있어야 되겠죠? 흙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식물을 사서 내가 원하는 화분을 선택해서 심는다는 거. 정말 매력적인 일이겠죠? 자, 이제 절화가 있는 왼쪽 건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동화 플라워 자재라고 해서 자재를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뭐 스티커도 있고요. 뭐 리본, 포장지, 각종 꽃 관련된 소품들을 사실 수 있으세요. 비누꽃도 정말 생화같이 잘 나온답니다. 이제 절화 꽃시장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가게가 이런 식으로 1층에 다 모여 있어요. 경매하는 날인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누워 있는 이렇게 배치해 놓은 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경매 받아서 아직 물올림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가셔서 밑에를 좀 자르시고 물속에 넣어서 컨디셔닝을 하셔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물통에 들어가 있는 꽃들도 있습니다. 장미도 있고 골든볼, 뭐 리샨셔스 소국. 정말 많은 꽃들이 보이죠? 미니 거베라도 있네요. 장미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꽃 구경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바쁘고 활기찬 부산의 꽃시장이에요.
5월이 되자 작약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사온 꽃들이에요. 상처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신문지로 아주 꼼꼼하게 잘 포장해서 주신답니다. 학원에 와서 컨디셔닝을 마쳤어요. 돕꽃도 있고요. 장미도 있고, 스카비오사도 있습니다. 냉이도 샀어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농협 부산 화훼 공판장. 어떠신가요? 되게 매력적이죠? 부산에는 이 시장 말고도 중앙시장, 자유시장 등두 개의 시장이 더 있어요. 토선생과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아시죠?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